사비 2조 원 규모의 초대형 서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남 뉴타운이 시공사 선정 단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일감에 목마른 대형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군침을 흘리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경쟁보다는 연합을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최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대표 부촌으로 꼽히는 한남동. 대규모 한남 뉴타운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데 가장 속도가 빠른 3구역이 시공사 선정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한남 3구역 주택 재개발은 6천여 가구를 짓는 대형 사업으로 예정 공사비가 2조 원에 달합니다. 조합 측은 고급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해 3.3제곱미터당 595만 원, 총 1조 8,881억 원의 공사비를 책정했습니다. 역대 재개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조합 측은 다음 달 2일 입찰 희망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나는 10월 18일은 저희가 입찰 마감일입니다. 시공사 선정이 그 연말쯤 할 예정입니다, 총회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 건설사들이 일찌감치 물밑 작업을 해온 만큼 입찰 경쟁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그런데 건설사들은 내심 경쟁보다 연합을 바라는 눈치입니다. 서울 핵심 입지에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를 지어 역량을 뽐낼 기회인데 단독보다 공동 수주를 원하는 이유는 왜일까? 한남 3구역은 아무래도 사업 규모가 크니까 작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컨소시엄 구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좀 덜한 측면이 있어요.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나 조합원들 간의 분쟁 등을 고려하면 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출혈 경쟁보다는 미래 리스크를 분산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공동 수주는 비리의 온상이라며 일부 조합원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입찰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부인입니다.